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37번째가 되겠고요. 운영체제라는 게 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지금 뭐 계속 진행하면서 1과목에서도 잠깐 봤었고 하는데, 이제 3과목에서도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영체제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 7 혹은 윈도우즈 XP 혹은 아니면 뭐 1과목에서 나왔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뭐, 얘네들도 모두 다 운영체제가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기계하고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도 하나요? 기계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운영체제다. 이런 걸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를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을 좀 유추하면은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체제 종류도 좀 전에 언급했듯이, 윈도우즈 XP, 비스타, 7, 리눅스, 유닉스, OS2, 뿐만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은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윈도우즈, 그냥, 뭐, 그 컴퓨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부터 이렇게, 응? 보면은, 아는 분들, 지인분들 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대! 컴퓨터가 안 켜진대! 안 켜진다는 건 뭐예요?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고장이고, 보통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컴퓨터가 안 켜진대? 그건 윈도우가 안 뜬다는 거지.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사무자동화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컴퓨터가 켜져가지고 띡 소리 나고 윈도우즈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윈도우즈 막 화면 나오다가 그냥 촥 꺼져버려. 이거는 뭐야?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날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안 켜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원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맨 처음에 그 포스트 작업이라고 하는 메모리 테스트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비디오 카드 테스트하는 그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컴퓨터가 고장 난 거지. 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을 해서 고장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뭐야? AS 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그냥 고장 났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항목,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우리가 그 가져야 할 그런 어떤 그 기능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야 되느냐. 우선 처리 능력이 좀 좋아야 되겠고요. 응답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사용 가능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높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낮아야 되죠. 뭐야, 바로 응답 시간이 감소. 응답 시간이 뭐였어요? turn around time. 딱 생각하니까 뭐야?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태블릿 PC에 꽂혀가지고 정말 빛내갖고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그뭐 아이덴티티 탭도 구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정말 왜 애플사께 좋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왜 아이폰이 좋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저는 이제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아, 정말 이 터치가 있잖아요. 손을 대자마자 움직여. 그 정도로 훌륭하더라고, 이게. 응? 이거 삼성 정말 그거 반성해야 돼.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가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그지? 그래서 이런 응답 시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걔가 얼마나 빨리 나한테 답변을 주느냐, 이거죠. 그 답변 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얼마 뭐요? 좋은 거죠, 좋은 거. 나머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어 의미만 아시면 되니까. 자, 운영체제 기능에 대한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하고 맨하고 기계, 머신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서 CPU입니다. 기억장치인 메모리, 그 다음에 입출력장치인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동영상, 영화 같은 거 다운받으신 것도 관리를 하고요. 음악 파일 MP3도 관리를 합니다. 등등등 불법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하죠. 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 기능이라는 거죠. 자, 입출력에 대한 보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시스템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고 시스템을 보호해요. 그쵸. 막뭐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막 강제 종료되고 막 이런 거 있죠. 프로그램이 인터넷 창이 갑자기 꺼지고 막 이거, 어? 이게 바로 복구하는 거야, 윈도우즈가. 자, 메모리 상태 관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다 그냥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운영체제가 운영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야기, 뭐 어떤 거냐면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운영체제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우선 이제 일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일괄 처리. 딱 생각하니까, 단어를 들으니까 뭐야. 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구나. 그제? 예, 일괄 처리야. 다중 프로그래밍 하니까, 프로그램을 다중적으로 돌리는구나. 그죠? 예, 시분할 처리하니까, 아, 그래.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구나.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에다가, 그러니까 다중 처리 프로세스가 뭐야? CPU니까 여러 개 CPU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구나. 대충 그냥 실시간 처리. 아, 그래. 실시간으로 뭔가 하는 거고. 다중 모드는 뭔가 다중 처리하는 거. 분산 처리는 뭔가 분산하는 거다. 이런 그 컨셉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쉽게 들어가겠죠. 우선 일괄 처리라는 거말 그대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금에 대한 거, 월급에 대한 거. 그래서 얘는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일괄 처리랑 약간 대치되는 애가 뭐냐면 바로 실시간 처리 혹은 시분할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던 시분할 처리. 얘는 이제 온라인상의 처리가 돼요. 실시간 응답 처리가 되니까. 그지? 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실시간 처리가 되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는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온라인이죠.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때말 타고 이렇게 서찰 날르고 했잖아. 그지? 이건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아, 이게 오프라인인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작업들을 계속 모으는 거야. 말 타고 말 타고 모아갖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요. 이제 뭐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 요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온라인이 모여 선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이 연결돼 있는 상태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처리가 되는 겁니다. 두개 대치해서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다중 프로그래밍 하고요. 다중 처리하고 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런데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얘가 밑으로 넣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괄 처리랑 시분할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처리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긴장했나 봐. 막 펜을 떨어뜨리고 그러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CPU 하나에다가 프로그램이 다중인 거야. 멀티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 걸 우리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다중 처리는 뭐냐면,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몇 개, 다수의 CPU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싱글코어라고 하는 뭐 펜티엄 4까지 싱글코어라고 하는 CPU를 사용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을 쓴 거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요즘에 지금 이제 곧 옵티머스 마하가 나왔지? 옵티머스 ES인가? LG에서 나온 거, 그 듀얼 코어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 듀얼 코어가 뭐야? 바로 뭐야? CPU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작업 하나를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눠 하니까 엄청 빠르지, 그지? 그지? 그래서 요게 다중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중 처리기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중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램은 뭐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런 의미고, 다중 처리는요, 여러 개의 CPU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사무자동화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정보 처리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또 이렇게 단어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좀더 쉽게 갈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좀 쉽게 갈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중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CPU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CPU 하나가요, 성능이 무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만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 작업이라는 게 사소한 작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CPU가 노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아, 요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CPU 하나를 어떻게 해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시분할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얘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뭐야? 밑에 나와 있는 시분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분할. 아셨죠? 어떻게, 잘못 읽으면은, 욕이 돼. 그지? 이제, 분명히 읽어야 돼. 시분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시분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시스템이라는 거는 하나의 CPU를요, 시간으로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핸드폰, 텔레비전 아니다. 그지? 아무튼, 이러한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애들은 다 이런 시분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면서 보면은 윈도우즈에 옆에 보면 시계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나오고 화면도 디스플레이 되고 마우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의 프로세스거든? 이게 동시에 일어나. 그죠? 나 하는 거 동시에 되는 거 같지?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CPU를 나눠갖고 CPU의 처리 시간을 나눠가지고 얘네를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시그널 처리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면 사용자 관점에서 프로세서를 일정한 시간 주기로 번갈아 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쪼개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프로세서가 여러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CPU 두 개짜리 사용하지만 동시에 8개 작업을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 모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응답이 요구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시간 처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자, CPU가 멀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자, 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CPU가,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소한 작업을, 여러 개의 사소한 작업을 커다란 CPU 하나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작업을 사소한 CPU에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컴퓨터 시스템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작업이다, 응? 사소한 작업이다 그럴 땐 어떤 거 쓰면 되겠어? 다중 프로그래밍, 그지? 그지? 근데 아주 거대한 작업 같은 거, 어떤 거, 영화, 3D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기상 예측이라든지, 우주선을 날려버린다든지, 이게 대단히 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CPU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CPU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처리하는 게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이다. 응? 됐니? 자. 다음에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나오네요. 자, 위에서 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처리할 작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예, 실시간 처리라고 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 뭐, 항공기 예약, 은행 창구, 조회 및 질의 업무 등.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항공기 예약하는데 이걸 실시간 처리 안 하고 일괄 처리를 해버려. 근데 좌석이 500개야.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2,000명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 처리라고 한다는 거. 다중 모드는요, 일괄, 시그널,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를 모두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하면 머리만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구성,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이제 운영체제의 구성은요, 우선은, 제어를 담당하는 애하고 실제로 얘네를 처리를 담당하는 애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근데 우선 관리하는 거잖아. 제어라는 건 뭔가 제어하고, 그러니까 감시하고, 그 다음에 걔네를 작업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요, 뭔가 실제적으로 프로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번역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얘네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느냐? 제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제어하니까 이제 감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예.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리니까 뭔가 처리를 하잖아. 그래서 문제 처리라든지 언어 번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시험 문제 얘네가 3개씩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선 보면, 제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 감, 작, 대 이렇게 외우시고요. 얘는요, 서, 문, 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외우기 어렵다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감, 작, 대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나 있지? 그지? 뭐예요? 감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꽃감을 먹고 왔는데, 감은 딸때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따죠? 그죠? 작대기 따봤어?
안타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그지? 전 어렸을 때그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이 감을 작대기로 이렇게 따갖고, 망 달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다란 작대기. 대나무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나무 더럽게 무거워. 이거 10미터 되는 걸 들고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한번 감을 딴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나? 그래도 따먹었어요, 다. 응? 감을 뭘로 따먹는다고? 작대기로 따먹는다고. 그다음에 얘는요, 자, 써. 문, 언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얘는 약간 좀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서하고 문하고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탁이라고 이렇게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요, 그냥 써문언 써문언 이렇게 돼버리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서문탁,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그룹으로 잡아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자, 제어 프로그램 중에 아닌 것은, 뭐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제어 프로그램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감작대가 있는데, 자, 감작대 감을 작대기로 딸때 감시하는 건말 그대로 뭐야? 뭐예요? 바로 자원이 할당이 잘 되는지, 시스템 전체 작동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감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은요. 작업이라는 게 뭐야? 바로 프로세스죠? 그래서 작업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얘네의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자원 할당,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애가 이제 작업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는요,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입출력되는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의 어떤 데이터하고 파일에 대한 어떤 표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정의해서 관리해주는, 요런 게 바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처리는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얘네가 이제 바로 처리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은요, 시스템 제공자가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갖고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들이 바로 서비스 프로그램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프로그램은요,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문제 프로그램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문제 처리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인가요?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네, 그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래서 뭐냐? 보자. 작업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및 자원 할당의 기능을 한대요. 작업 연속, 우선은 여기서 보니까 제어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면 뭐야? 감작대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감작대 중 하나 중이야. 근데 그 중에서 작업의 스케줄 관리란대요. 뭐야 이거야? 작업 관리지, 작업 관리. 감작할 때 작업,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운영 체제 수행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어 프로그램 감작대죠? 감작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뭐야 이건? 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죠. 운영 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은 응답 시간이 뭐야 이게 자주 나오는데요.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된다 그랬지? 나머지는 다 높지만 응답 시간은 짧아야 된다. 운영 체제 성능 평가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돈,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그랬는데 돈하고는 약간 좀 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기침이 갔습니다.